빠졌지는 어째 보면 하이탈처럼 생겼고 근데 치고 빠지는 건 잘하지. 아주 잘하지. 안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 빠지지도 어째 보면 우리 엄마처럼 오뚜기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이분이 관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운은 엄청 커. 그분은 명관의 운은 엄청 커. 맞아요. 네, 빨리 하고 피아노 가야 돼요. 네. 나? 사실 제 인물 한 분을 가져왔는데. 제발 그런 거 가져오지 마 또. 이게 사실 오늘 이번 주 뉴스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뉴스? 이게 사실 내년에 대선이 있긴 한데. 이제 대선 주자가 합칠 수도 있다. 어디가 어디랑? 이제 윤석열 씨와 안철수 씨가 이제 합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항상 그분이 항상 변수를 주니까. 네, 사실 이 후에 한번 이분은 좀 어떨까 사진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너털이 아저씨? 그 아저씨는 어째 보면 하이탈처럼 생겼고 어째 보면은 너토리 아저씨처럼 생겼고 네. 네. 그 아저씨가 머리는 엄청 좋다고 소문 나있지. 근데 치고 빠지는 건 잘하지. 아주 잘하지. 근데 안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 이분이 지금 아예 다른 분을 밀쳐내고 대선 주자로 나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를? 윤석열 씨를 밀어내고 이제 안철수 씨와 합쳐가지고 이제 안철수 씨가 윤석열이 아저씨하고 안철수 아저씨하고 그런데 윤석열이 아저씨가 빠지고 안철수 아저씨가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좀 온기가 궁금해가지고 네? 안 돼. 안 되나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걸리면 어떡해. 이거 하기 전에 다들 예민한데. 사실 뭐 된다 안 된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좀 운기가 어떨까 2022년. 그 아저씨는 항상 운기가 썩어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네. 뭐든지 쭉 들어갔다가 대선 때 되면 쭉 나왔다가 항상 이거 하면 쭉 나왔다가 저거 하면 쭉 들어갔다가 그 아저씨도 어째 보면 우리 엄마처럼 오뚜기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하고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아. 항상 먼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전에는 말에 실수가 자꾸 따른다 그러니까 요즘은 말씀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 속으로는 엄마 하고 싶다. 그래도 2022년에 그 관운에 뭐든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동자한테 물어보는데 이분이 관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죠. 근데 이 관운이라는 건 누구나 공무원 시험만 봐도 관운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관운에 명관을 쓰느냐 대관을 쓰느냐 그 차이를 두는 거거든. 대관에 말 그대로 내가 상투는 틀은 거는 옛날에는 그랬잖아. 상투를 요즘은 그래도 여장관도 있고 그래도 여장교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 여자가 그러냐고 그런 말도 많고 그랬지만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야. 여성들이 그래도 앞을 쓰고 으쌰으쌰 또 조력도 잘 자고 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관우는 엄청 커. 그러니까 막 얼굴이 팡팡팡팡 전 세계를 찍히는 것도 맞고 근데 명관을 쓰느냐 결과적인 건 명관을 쓰느냐 대관을 쓰는 거냐 근데 그분은 명관의 운은 엄청 커. 이분 사실
굉장히 많이 밝게 웃으시고 응. 항상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치? 많이 변했더다. 이분의 좀 성향 자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꼼꼼하지. 꼼꼼한데 뭐든지 조금씩 그래도 많이 알아가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일단 서민적인 거를 알리려고는 하시기는 하시는데 전체적인 건 22년도에 그분이 대관의 운은 아니라는 거야. 2022년도에 대관이 발표라는 거지 2023년도에 대관이 발표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관은 분명해. 명관도 아주 높은 명관도 분명하다 이제. 그런데 대관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짬나네.